이봐 반짝이. 다시 왕좌 세계로 돌아가려는 중인가? 사바툰이 시부를 무치를 힌트라도 남겼길 바라고 있을 테지. 에리스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사바툰의 계획이 없었다면 네가 얼마나 헤맸을지 모르겠구나. 대장은 죽어서도 너보다 현명하군. 그분은 한참 전에 모든 것을 알아냈다. 여행자를 데려가 봉인하여 목격자에게서 숨기려 했다. 깔끔하고 쉽지. 하지만 수호자들은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면 용납 못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지. 너희는 사랑하는 여행자를 해방시켜 정확히 목격자가 예상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봐라. 전부 엉망이 됐지. 그러니 계속 사바툰을 이기려 노력해봐라. 정작 대장은 너희들이 망친 걸 되돌리려 하시거늘. 여행자는 실수로 군철을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른 걸 수습한 것이다. 어서 오게, 슬런. 돌아오니 좋네요. 하지만 아우사의 반응을 보니 그냥 부르신 건 아니군요. 그렇다네. 에리스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에리스와 아우사가 일종의 군체의식에 묶여있다는 것 정도만요. 전 반대했지만 아우사는 때론 적을 물리치기 위해 적이 되어야 한다더군. 그게 바로 내 걱정일세. 슬론, 그녀와 직접 대화하고 싶네. 아니요. 아우사는 선봉대를 위해 역할을 다했습니다. 겨우 회복. 말하겠다. 계약의 얽매인. 그럼 사이에 억류될 공물. 그대가 공물의 힘을 억제하는 걸 돕고 있었군. 잠시 고마워. 또는 끝없이 얽매인다. 의식이 오래 지속되면 에리스는 군체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리고 아우사는 타락할 겁니다. 끔찍한 존재가 되겠죠. 아이코라, 아우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탑을 부수겠어. 그렇게 되진 않을 걸, 세슬론. 약속하지. 수호자, 아이코라가 슬론과 아흐사와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군체와 그들의 유독한 폭력을 받아들이는데 고통이 따를 거란 건 알았다. 난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으니 군체의 끔찍한 공포가 내 일상적인 꿈에 위안을 줄 거라고 말이다. 벌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난 그저 공명만을 일으켰지만 아우사가 응답했다. 내 변형에 힘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줬지.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 이 기괴한 개종의 목표는 나 혼자 위험을 짊어지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아의사의 고통까지 흡수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수호자, 계획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날 잘 지켜봐라. 난 내가 아닌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벌레 씨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수 있는 것, 즉 실제와 가능성 사이에서 자양분을 얻죠. 군체는 벌레들과 불운한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불멸의 힘을 얻었어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힘도 얻었죠. 이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힘을 얻는 존재는 거의 없어요. 리프의 여왕은 이것이 아함카라와 같은 방식이라고 믿죠. 그 소원이 존재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했네. 지브 아라스도 그렇죠. 아흐사와 결속한 것이 후회되긴 해요. 하지만 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제가 벌레를 부르자 아흐사가 응답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나? 가능성은 있었죠. 이런 종류의 힘으로는 뭐든 가능하니까요. 벌레 신들이 목격자와 거래를 한 이후로는 이런 결합이 시도된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아흐사도 거부했겠지만 자신의 의지로 우주를 제압하고 싶은 욕망은 아흐사의 종족에 내재된 본능이에요. 하지만 아흐사는 그 욕망에 얽매이지도 않고 중독되거나 예속되지도 않았어요. 시면은 아흐사의 본성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팡이의 유충을 이용하면서 저는 이 욕망에 스스로 얽매이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제겐 아흐사의 힘이 있어요. 이러다 둘 다 죽을 수도 있네. 그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에요.